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대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습니까? 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구원 얻음을 믿습니까? 세례가 될 기본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우리 기독교의 거룩한 도리를 성경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교회에서 주의 양육과 교리로 온전히 성숙하여 성장하여 믿으면서 더욱 더 예수의 삶을 닮아가기로 약속하십니까? 마지막은 묻습니다. 그대를 교회의 지혜를 따르고 시온성 교회의 성도들과 화합하며 시온성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합당한 자격이 되어 교회의 모든 행사, 일에 교회의 모든 권징, 지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은혜용 성령부터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 친히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빛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영혼은 오직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신을 해오는 청으로 평생을 뜻하 주님 나라갈 때 착각하면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시대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윤혜영 성도에게 세례를 주느라. 윤혜영 성도는 오늘 이후로 대한예수를 장래한 품칩 시험성교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아멘. 정식으로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 가장 중요한 사역들의 기본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원래는 세례를 받아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의 세례는 외신이긴 하지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놀라운 예식이기 때문에 축하와 축복의 전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서 따로 축하를 시켜서 예배 끝내기 직전에 축하를 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번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은 이제 정식으로 성찬 예식이라는 자격을 드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찬 예식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먹고 죽게 된 우리를 위해 당신이 진료시켜 당신의 살과 피를 낳아주시니 나를 먹고 마시면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준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그
그리고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때 믿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서 이 예식을 기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시 우리에게 신이 주님이 기념되는 아름다운 자리에 역사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제2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무고하게 하니 우리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죄에게 분노하게 하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성도를 단화시키고 믿음과 거룩한 사상을 일으키게 하는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자, 교리를 모르는 자, 교회를 부끄럽지 않는 자, 은밀한 중에 진지 범죄한 자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죄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 시간 같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 너의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중심과 말을 기념하는 성찬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 무릎 꿇고 기도하신 후 나오셔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동차 지금 주의 중심과 구원을 저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동차 지금 일어서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동차 되시면 우리가 주님 10월 마지막 주 종교의 기회를 또 성찬되시기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건강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을 갖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온 가족 건강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문제 없도록 주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니 성도들의 모든 약한 분들 성도들의 약함을 타오르는 모든 약함을 갖고 축복하는 사람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세우시옵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적인 강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여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영육간에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랑의 자녀들 영의 자녀들 성사의 자녀로 강건하여 약속한 건강을 허락하여 영원히 소원이 있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소원을 예물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이 됐습니다. 주님 늘 감사한 넘치는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수하는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다섯 군데의 성교를 하고 있나이다. 혹은 마음에 혹은 신학생들 혹은 대학생들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독특한 혹은 흐려고 우리가 걱정하고 동료의 모든 상황 삼아 주님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선교의 연대가 결국 군사들에게 빵을 주는 영원의 공주인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주정님들이 되었습니다. 훈련하시는 정한 마음으로 되었다. 인색함으로 주로 빌리지 않았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명을